안녕하세요, 정유희입니다. 오늘 전 진짜 다섯 명 오시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일단 감사하다는 너무 감격적이에요 지금. 왜냐면 저도 어제 되게 힘들게 여기 넘어왔거든요. 비행기표 구하기도 너무 힘들었고 또 어제 비행기 사고가 나가지고 막 한 2시간 연착돼가지고 여기 제주에 들어왔는데 워낙 명절 연휴 시작하는 날이라 거의 뭐 못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조촐하게 한 10명 모여서 가족적인 분위기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되게 긴장되네요. 아무튼 제가 좀 연로한 관계로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정체가 되게 궁금한데 제가 같이 온 친구가 정체 묻지 말라고 이랬는데 뭐 다양한 그 직업, 다양한 일들 하시는 분들 모였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그냥 뭐 인간으로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데 조금 같이 다른 지구의 생명들하고 같이 공존하는 방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모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해보면서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려는 이야기가 그렇게 뭐 어렵거나 뭐 이렇게 어려운 주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워낙 제가 겪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토요일 아침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경이로운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깨어있다는 것 자체가 보통 금요일 밤에 좀 달리는 분위기로 갔다가 이제 토요일은 12시 이후까지 자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되게 분위기가 새삼 되게 새롭네요. 일단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그 주제를 이심전심지구생명공생법 굉장히 거창한 느낌이 들지만 별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고 같이 잘 살아보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주제 그런 제목으로 정했고요. 우선 제가 책을 한 권 냈을 때 그때 뭐 필요해서 찍은 사진인데 동물과 같이 있는 사진 뭐 몇 장 보내드렸는데 이 사진을 선택해 놓으셨네요. 이쁘죠? 고양이가. 제가 이 고양이가 제가 기르는 고양이가 네 마리 고양이를 기르고 있거든요. 제가 좀 더워서 약간 치즈를 좀 하면서 긴장했나 봐요. 오늘 더운 날이 아닌데. 네 마리 다 길에서 구조한 고양이들이랑 어떻게 인연이 돼서 함께 가족으로 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고양이가 첫 번째 고양이 깜지라는 고양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인연이 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물은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개만 보면 쫓아다니고 막 껴안으려다가 막 물려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 개 죽인다고 어렸을 때 우리 귀한 고명딸을 물었다고 그래서 제가 뚝방으로 도망가서 죽일까봐 집에 죽이면 안 들어 가출해버리겠다고 뭐 이랬던 전력이 있을 정도로 어릴 적부터 좋아하고 저희 집안 사람들이 다 동물을 많이 좋아했지만 그렇게 뭐 우리 시대에 우리 어렸을 때 시절의 그 풍경이 뭐 개를 기르다 잡아먹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뭐 그러진 않았지만 이렇게 책임감 있게 그 어떤 생명을 이렇게 함께 해야 할 가족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뭐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동물을 좋아하면서 살다가 뭐 잡지사 기자 생활 시작하면서 너무 정신없이 재미있게 혹시 저희 잡지 아시는 분 페이퍼라는 잡지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 많이들 아시네요. 네.
지금 22년 된 문화 잡지거든요.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창간 때부터 잡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창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냥 미련스럽게 한 잡지를 계속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26살 때부터 잡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고양이를 만났을 시점이 30살 한 초반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좀 지옥 같은 지옥과 천국을 오고 가는 연애를 이렇게 하다가 개실패를 하면서 불지옥으로 떨어지면서 이게 수습을 잘 못해 그 실패한 연애의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전형적인 그런 많이들 겪어보셨던 것 같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 되게 수습을 못하니까 제 여동생이 먼저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는데 이 고양이를 이제 저한테 한번 같이 가족 삼아서 길러보라 이러면서 이제 인연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름이 깜지고 되게 의젓하고 착하고 항상 저를 넌 뭐 하는 거니 왜 이러고 산이라는 듯한 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런 의젓한 첫째 고양이를 이제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예. 그 여기 이제 자식을 낳아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이제 자식을 낳아보진 않았지만 그 뭐 보통 아이를 이제 낳으신 분들이 하나를 낳고 난 다음에 꼭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상하게 이게 동물도 한 마리를 이제 같이 반려해서 생활하다 보니 이게 둘째를 만들어주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애정을 주고 뭐 예뻐하고 물고 빨고 쓸고 뭐 예뻐해도 자기 같은 종이 주는 그런 뭐 서로 그루밍을 한다라든가 서로 뛰어다니면서 논다라든가 같은 형제가 주는 그런 기쁨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만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술을 워낙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밤에 퇴근 후에 일찍 집에 귀가해서 이제 같이 이제 놀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이제 계속 이제 예전에는 술 먹다가 개박자로 들어간다는 친구들이 있으면 막 헤드 그걸 뭐라 그러죠? 헤드락. 헤드락을 막 걸면서 막 쪼인팁 까면서 미쳤냐 지금 막 하루 굶어도 안 죽는다 이러면서 막 못 가게 하고 이랬는데 제가 직접 기르고 나서 보니까 진짜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밤에 늦게 들어가는 일이. 근데 이제 이렇게 둘째를 이제 만들어 주려고 이제 이 고양이도 이제 길에서 제 친구가 새끼 고양이 이제 막 이제 뭐랄까 버려진 새끼 고양이를 데려다가 이제 그렇게 인연이 돼서 둘째로 그럼 맞이해야겠다 해서 이름을 구름이라고 지었는데 너무 애석하게도 같이 정들기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요. 예. 근데 이건 얘기 제가 사실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깔아서 제가 죽였어요. 제가 너무 새끼였을 때 제 몸에서 이제 안 벗어나려고 이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재워도 제 옆에 와서 자고 이러다가 제가 이렇게 너무 애기였기 때문에 저를 살인자로 보시는 근데 그러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또 생애에서 처음 겪는 경험이어가지고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살아나질 못했는데 너무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또 2차 충격 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굉장히 큰 경험이었어요. 그 경험이 그러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정신을 또 못 차리고 너무 괴로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이러고 있다 보니 이제 저희 집주인 닮았나요 혹시? 전혀 안 닮았죠. 제가 그 혹시 노래하는 그 양혜연 선생님,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깊은 분인데 그분도 이제 저 아이를 안 낳고 그 동물을 저 가족 자식처럼 기르고 있잖아요. 보보미미란 강아지. 근데 그때 제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제 동생한테 제 저러다 죽겠다고 그러니까 빨리 좀 비슷하게 생긴 애를 찾아서. 기르는 이제 본인도 교통사고로 고양이를 미국에 살고 계셨을 때 눈앞에서
걔를 줄을 놓쳐가지고 교통사고로 죽은 경험이 있으셔서 이제 빨리 저기 비슷하게 생긴 애를 다시 길러야지 이 고통이 이제 사라질 거다 이래서 또 막 이제 인터넷이나 뭐 이런 뭐 그런 입양 센터나 이런 곳에서 이제 물색을 해서 비슷하다고 생각해 사진을 보고 가서 데리고 온 애가 이제 이 애인데요. 보리예요, 이름이. 보리인데 사실 이 보리는 제가 좀 속아서 데리고 온 애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데려왔을 때 정말 구름이 똑같이 생겼었어요. 되게 통통하고 예쁘고. 그래서 이제 제 동생이 똑같다 이래가지고 저한테 컨펌 받고 얘다 해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 애를 당시 데리고 있던 보호자분이, 그러니까 길에서 얘를 구조했던 분이 애를 새끼, 어린 새끼를 기르는 방법을 잘 몰라서 먹이만 계속 준 거예요. 똥을 알아서 쌀 줄 알고. 근데 한 3개월 정도가 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새끼 고양이나 개들은 배설을 못 하거든요. 어미가 그래서 계속 그 소변 그 부위 항문 이쪽을 계속 핥아주잖아요. 보통 보면 그렇게 해서 자극을 시켜야지 배변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배변 유도를 못 받아서 계속 싸지는 못하고 계속 먹기만 하니까 똥독이 올라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래서 이렇게 통통했던 모습이 이 약간 구름이 같았었거든요. 그 모습, 사진에서 봤던 그 모습은 이제 똥독이 오른 모습이어서 제가 이제 먹이고 난 다음에 이제 배변 유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휴지를 한 통을 다 썼어요. 끊임없이 막 배설을 계속하고 난 다음에 얼굴을 딱 봤더니 이렇게 똥독이 빠져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싹 이제 본 모습으로 돼서 제가 정을 처음에 못 붙였거든요. 그러고 이제 있다가 또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제 잘 또 이제 정 이거는 이거 두 번 눌러라 그랬나요? 동영상은 요 부분 밑에 걸? 어? 하나 둘 안 되는데요? 네. 제 말 속도가 괜찮으신가요? 네. 재미 없으셔도 많이 웃어주세요. 얘가 이제 똥독이 빠진 이후 이제 아직 젖 먹을 때여가지고 먹는 막 저렇게 우유를 어찌나 식탐이 많은지 지금 7kg거든요. 근데 정말 막 구름이랑 하나도 안 닮고 엄청 막 약간 제가 괴뢰군이라 그랬거든요. 얼굴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뭐 이딴 게 다 있어 이러면서 속았다 이러면서 이랬는데 또 이렇게 그 살 붙이고 정 붙이고 이렇게 또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정이 또 잔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렇게 이렇게 집착적으로 먹는 그래서 아무튼 되게 예뻐하면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는 네, 지금 그래서 제 첫째 깜지, 둘째 보리 저렇게 생긴 것을 지금 보시면 애가 좀 웃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컸어요. 이쁘죠, 되게. 예, 네, 지금 뭐 이렇게 커서 아무튼 제가 뭐 저는 뭐 아무튼 연애를 실패하고 불지옥에 떨어져서 수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같이 온기를 가진 저와 인간과는 다른 생명체와 함께 반려하기 시작했는데 같이 이제 있다 보니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너무 이 동물이 인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왜냐하면 너무 감정이 다 있더라고. 인간이 갖고 있는 뭐 외로움, 그리움, 뭐 짜증, 삐짐, 뭐 아무튼 뭐 기쁨, 모든 감정을 다 갖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건 고통을 느끼는 부분들도 똑같다라는 부분. 그런 것들이 뭐
이론적으로만 갖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살아오지 않았고 항상 뭐 애완동물 특히 이러면 그냥 뭐 이쁘고 귀여워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기르기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기르다 보니까 사람이랑 정말 다를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굉장히 막 절절하게 그렇게 가졌던 그런 저의 경험을 얘기해 드리면서 뭐 저희 이제 예쁘게 자라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안구정화 하시라고 제가 몇 번 이게 제가 일하고 있으면 삐져가지고 저 눈빛 보세요 저렇게 째려보면서 저렇게 있고 뭐 저랑 같이 이렇게 있는 모습 제가 그 이렇게 보시면 왜 저 둘째만 저렇게 특별히 편애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다른 고양이들은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뭐 싫어하는데 막 일부러 찍고 이러는 것도 별로 좋진 않겠다 싶어가지고 저 얘는 좀 약간 밝히는 포즈도 이렇게 취해주고 이러는 스타일의 애라서 이게 저희 이제 셋째 뽀꼬인데 거의 뭐 돌쇠 같은 스타일이에요 진짜 감정 표현도 거의 안 하고 뭐 이렇게 밥만 잘 주면 거의 뭐 거저 사는 듯한 느낌을 주면 되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되게 우직하고 착한 우리 저렇게 주로 저렇게 누워 자는 걸 좋아하는 물경 8kg 네. 네, 저렇게 제 베개에 이렇게 턱 대고 있는 모습 뭐 이제 화면이 바뀌어서 뭐 이렇게 이제 또 제가 같이 살다 보니 점점 더 그 생명을 인간이 아닌 동물들 이런 생명들을 보는 그 눈이 시각이나 이해 깊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일부러 공부해서가 아니라 아이고 인간이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점 이게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길 다니면 전에는 절대 눈을 씻고 볼래야 볼 수 없었던 동물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왜 집에서 벽 하나 사이에 안에 있는 애들들은 사랑받고 추위도 안 타고 뭐 따뜻하게 보호되면서 맛있는 거 간식까지 막 영양제까지 막 주면서 사람들이 극진히 기르는데 벽 하나 밖에 있는 애들들은 막 뭐 너무 그 도시의 그 환경이라는 게 전 서울에 사니까 너무 그 동물들이 살기에는 너무 참혹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혀 인지가 안 되다가 이제 내가 이제 동물과 반려하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오늘 이 주제인 연민, 동정 그런 마음이 제가 뭐 원래부터 별로 없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점점 더 증폭되기 시작해가지고 막 심장이 터질 정도로 막 길 다니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너무 안타까운 거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면은 사람들이 음식 남기는 거 막 삼겹살집 이런 집 가면 막 음식 남기는 것도 이제는 이건 완전 죄다 왜냐면 같은 나와 똑같이 감정을 갖고 있고 배고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동물들은 너무 배고파서 먹지를 못해서 인간이 토산물을 막 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길 고양이들 구조에서 보면 막 살리려고 해서 막 설탕물 먹이고 이래서 이렇게 피를 돌게 하거든요 워낙 굶어있기 때문에 물도 너무 못 먹어가지고 온몸이 다 혈관까지 다 말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조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설탕물부터 이제 병원에서도 막 안 받아줘요 할 게 없다고 그럼 설탕물이나 먹여보세요 이러면 이제 먹다 보면은 이제 혈액이 이제 순환이 되면서 몸이 배설을 하기 시작하는데 막 스티로폴 흙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막 집어먹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지 않았는데 이렇게 제가 반려하다 보니까 눈에 띄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꼭 이상하게 산딸인 고양이 그 임신한 고양이들이 제 앞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양수를 터뜨리고 이러면 도저히 제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길에 내치기가 힘들 때 꼭 장마철 막 혹한기 이럴 때도 막 임신을 해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집에 이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작년에 물경 8마리를 낳은 복숭이 제가 그 정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개 같은 출산 드라마 그래서 엄청 막 욕을 했거든요. 이렇게 많이 나올까 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여름에 복중 여름에 여덟 마리를 낳아서 저희가 다 한 3개월까지 다 이제 잘 보호해주고 해서 다 예방접종 시키고 해가지고 다 좋은 주인 만나게 다 입양 보내서 지금 저 고양이는 저희 그 기자가 신영배 기자라고 기자가 지금 기르고 있거든요. 어미는 잘 입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그것도 얘는 이제 까미라고 똑같은 지금 또 길에서 제 친구가 그 캣맘이라는 게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길고양이들한테 밥을 주는 그 캣맘이었던 친구였는데 중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이제 새끼를 베고 계속 길고양이들이 너무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워낙 출산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밥주성 고양이를 TNR 중성화 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미 임신한 상태인데 본인 집에서는 주인이 법적 그 계약을 했을 때 집에 애완동물 데리고 오면 계약 파기다 이래서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저희 사무실에 임보를 해서 결국 또 이제 저렇게 출산을 다 잘해서 다 까매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없어서 목에다가 그래서 막 1순위, 2순위, 3순위 막 빨강이, 노랑이 막 이름도 막 이래저래 막 부르다가 어쨌든 까만 고양이가 또 불길함의 상징이라고 우리나라는 또 고양이를 또 워낙에나 또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불행의 상징 막 이래 악마의 자식 뭐 이래서 또 워낙 싫어하는 데다가 까만 고양이도 더 싫어하셔가지고 입양이 거의 잘 안 돼요. 외국하고는 반대의 경우인데 그래서 얘네들은 다 글로벌하게 외국분들이 다 저희가 한국에 들어와서 사시는 외국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페이스북에 그래서 거기 접촉해서 안 되는 영어로 막 애들 막 성격 뭐 어떻게 구조했다 막 이런 걸 다 막 십시일반 기자들하고 막 힘 모아가지고 올려가지고 다 오셔가지고 다 인터뷰하고 그분들 그래서 뭐 한 마리는 프랑스 분 한 마리는 뭐 캐나다 분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입양 다 잘 보낸 뭐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된 제가 이제 한 마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라는 것들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한 명이 자라서 제 후배 이제 어깨에 저 친구가 혹시 어라운드라는 잡지 아시나요? 그 잡지에 전진우 기자라고 아마 글 뭐 작업을 잘하는 친구여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기자 생활 하기 전서부터 제가 알고 있는 후배여가지고 제가 많이 좀 투드려 패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이런 친구인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는 친구여서 이제 왔더니 저렇게 등 위에 올라가 있는 사도 신기해가지고 제가 사진 하나 찍어놓은 건데 아무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양희은 선생님 이제 양희은 언니인데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왜 넣어놨냐면 이 동물을 반려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겁을 되게 많이 먹어요. 뭐 어떻게 뭐 얘들을 잘 기를 수 있을까? 병원비는 많이 들지 않을까? 뭐 애가 일찍 죽으면 어떻게 할까? 뭐 각양각색의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제 기르기 시작하면 옆에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생겨요. 같이 선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같이 반려하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또 뭐 멀리 여행을 갈 때는 같이 또 맡겨서 좀 이렇게 보호를 해주시고 이럴 분들 그러니까 가족의 유형이 꼭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그런 가족의 형태만 우리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가족의 유형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 장 넣어놓은 사진이고 아무튼 제가 한 마리로 시작을 해서 다른 동물 이렇게 길 위에 있는 다른 생명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어울렁 더울렁 고생도 많이 했지만 또 여러 가지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가지면서 또 하나 너무 절절하게 제가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이 동물이 인간의 모성, 우리나라 특히 어머니들의 지극한 모성애 대해서는 정말 유명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엄마들의 모성애는 정말
아무도 그 엄마의 모성애를 압도할 수 있는 건 없다 할 정도로 대단한 아주 뭐라고 숭고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물한테 아까 보셨잖아요 8마리 나 6마리 그걸 보면서 그냥 종족 번식의 의미로 낳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또 인간과 똑같이 모성애가 정말 뭐 더하면 더했지 부족함이 없구나 이런 걸 그냥 지식으로 정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같이 이런 그 길고양이들이 임신한 길고양이들이 낳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산후조리원의 산파? 애 낳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입양까지 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너무 절절하게 느꼈던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도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자 이제 좀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 경험을 벗어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 혼자서 뭐 이런저런 안타까운 마음에 혼자서 생명 보호, 뭐 동물 보호, 동물 복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어떤 단체 이런 일들을 하는 NGO 단체 이런 것들과 함께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일들과 함께 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양상이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제가 이제 자발적으로 찾았던 때가 혹시 동물자유연대라고 지금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국내에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제법 굉장히 큰 규모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단체인데 그 단체가 지금은 한 거기 활동가들이 한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에 있는 반려동물센터에 있는 분들까지 합치면 한 4, 50명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10명이 안 됐을 때 거기 직접 제 발로 이제 행당동에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두리번거리면서 이제 인연이 닿기 시작해서 제가 이제 결국은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면서 결국 제가 잘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해서 찾은 게 뭐냐면 제가 오랫동안 잡지를 만들었잖아요. 글을 쓰고 또 제가 이제 이 디자인 아트 디렉션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또 작은 디자인 회사도 같이 겸업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동물 단체들이 이제 뭐 구조 활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정말 뭐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놀랄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뭐 다 비단 그냥 뭐 어려움에 빠진 동물들을 구조하는 학대받는 동물들을 구조하는 일뿐만 아니라 뭐 농장 동물 뭐 전시 동물 여러 그 동물들마다의 그 다양한 동물들을 다 그 동물들의 생명권들이 신장되는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때 보니까 우리나라의 동물 복지 문제가 시작 단계에 한참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시작에서 과도기로 넘어가는 한참 막 이렇게 그 활동이 굉장히 발전을 시작하려고 했던 그 무렵이었기 때문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때였어요. 널리 알리는 일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해온 일들이 글을 쓰고 뭐 디자인 디렉션을 하고 뭐 이랬던 일들이기 때문에 여보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홍보물이나 사보 같은 그 사보를 제가 만들어드리는 일을 돕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이 세계로 늪에 빠지듯이 점점 더 깊숙이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여러 다양한 문제에 제가 또 몰랐던 것들이 눈이 뜨이기 시작했던 부분인데 제일 이제 의문이었고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공장식 축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왜 기르는 동물이 있고 먹는 동물이 있어야 할까? 왜 인간이 이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저는 진짜 저 보시면 아시죠? 저 키도 크고 몸무게도 꽤 튼튼하게 제가 고기를 안 좋아하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딱 보기에도 저도 참 고기 많이 좋아했고
뭐 지금도 아예 뭐 채식주의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동물이 인간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제일 크게 이제 마음속에서 괴로웠던 부분이 활동성이 강하고 운동성이 강한 자유를 정말 부과하는 게 존재 방식 자체인데 이렇게 옴짝달싹 못한 게 가둬놓고 살을 찌워서 잡아먹는 형태 그 다음에 지금 그렇게 가둬놓다 보니까 이제 온갖 질병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식용하고 있는 그 고기들이 정말 엄청난 항생제와 그 사료에도 엄청난 약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마저도 뭐 그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뭐 그렇게 해도 지금 구제형 뭐 이런 구제형 얘기 뒤에 나올 텐데 그러니까 뭐 계속 지속적으로 저렇게 이제 주사를 놓고 항생제 및 각종 약품에 쩔어 있는 고기를 드신다고 아마 보시면 될 거예요. 한 무심결에 그냥 뭐 맛있다 뭐 싸다 이러면서 많이 먹고 있는데 지금 이게 돼지 이제 저희가 또 좋아하는 돼지죠. 수철 사육이라 그러는데 어미들을 계속 새끼를 베게 해가지고 막 이건 진짜 뭐 거의 뭐 생명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식품으로 분류되는 거죠. 몸을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을 옆으로 이렇게 돌리기도 힘들 정도로 그 좁은 스틀에서 사육을 해요. 정말 이거는 뭐 말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없어져야 되는 스틀 사육. 그때 지금 영국에선 없어졌어요. 끊임없는 동물 그 운동가들과 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보호 운동을 하고 계속 캠페인을 하고 이래서 전면 없어지고 EU에서도 지금 계속 없어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 곰탕식 축산 부분만 제가 시간이 없어 저희 기자한테 사진 좀 인상적인 걸 찾아놓으라고 했더니 뭐 이렇게 인상적인 사진을 안 찾아놨네요. 더 아주 그냥 처참한 그 케이지 사육 닭 한 마리가 A4 사이즈의 두 마리 정도씩 A4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죠? 이제 A3도 아니고 A4 사이즈 그러니까 얼마나 좁은 이거잖아요 이거 요 사이즈의 한 마리 뭐 많게는 두 마리까지 기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기르는 게 우리가 항상 뭐 치맥 이러면서 막 맨날 뭐 엄청 먹잖아요. 뭐 치킨을 먹는 거에 대한 더더군다나 뭔가 어떤 의식이 거의 없죠. 뭐 소나 돼지 뭐 약간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도 치킨까지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약간 이런 식의 생각도 좀 있는데 더 아주 가혹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라는 거 제가 사실은 어제 이 작업 사진을 먼저 보내드리고 텍스 작업을 새벽에 마무리하면서 제 같이 온 친구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하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채식주의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육식주의자가 많이 줄어드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되게 제 친구도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 생각에는 이 지구상에 육식을 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수는 그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부 공격적인 이제 동물 애호가들, 생명 운동가들은 인간은 뭐 건강을 위해서 뭐 그리고 생명 존중을 위해서 무조건 다 채식을 모두 채식으로 가야 되는 뭐 막 다들 결사항전 막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봐요. 그 얘기는. 왜냐면 그리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부분은 그것 또한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뭐 환경 문제를 얘기하면 좀 이따 인권 문제도 잠깐 얘기를 할 텐데 그것도 하나의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마다 다 살아가는 양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삶의 의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먹는 자유도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권리이자 뭐 거의 기본권인데 이제 이런 이 동물 보호, 생명 보호를 위해서 모두가 채식주의자가 돼야 된다 이런 방법론은 저는 찬성하지 않고요. 이거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 여동생은 굉장히 이제 저랑 항상
저희 여동생이 자발적으로 채식을 이 동물권 문제 때문에 저만큼 고기를 좋아했던 친구였는데 된 상태인데 아무튼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모두 다 채식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그것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공장식 축식산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공장식 축산이 완전히 번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더 많이, 더 싸게 먹으려는 그 인간의 엄청난 욕망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여기 지금 약간 나이 연배가 있으신 분도 좀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옛날 예전 시대에 그 우리가 먹던 육식의 습성을 생각해 보면 일단은 뭐 쌀밥도 잘 못 먹었던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좀 배고팠던 기억이 있고 고기를 한 달에 한 번 한두 번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먹기 힘들 때도 있었. 고기를 그렇게 자주 안 먹었거든요. 귀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만큼 뭐 성인병이나 여러 가지 각종 질병 이런 것들도 그때만큼 뭐 없었었고 그때는 그리고 귀하게 먹었던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먹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거리에만 나가면 채식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다 그냥 고깃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너무 지나치게 많다라는 거죠. 이게 비정상적으로 너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만 더 많이 먹자, 더 싸게 먹자라는 의미 때문에 어차피 육식을 끊을 수 없다라면 이렇게 비인도적으로 가둬놓고 계속 임신을 시키고 계속 그 항생제니 각종 약을 계속 다량으로 투여시켜서 결국은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구제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AI 뭐 그런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 또 인간이 대처하는 방법이 또 아주 장난 아니죠. 다 싸잡아가지고 생으로 다 잡아다가 뭐 일사불란하게 잡아다가 다 그냥 생매장 시키잖아요. 땅에다 구덩이에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 뭐 흔히 말하자면 그냥 생지옥을 그냥 방불케 하는 그러니까 이 방법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방법은 저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정부의 문제 아니면 뭐 그 축산 농가의 문제 혹은 뭐 이런 축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는 정부 기관의 문제 뭐 대통령의 문제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아주 일반적인 사람 나부터 조금씩만 줄이기 시작하면 이 문제는 정말 아주 급격하게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저는 되거든요. 죄송하지만 에어컨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아까 더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든 제가 사실은 정말 활동가들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만큼 저는 뭐 생계가 있고 본격 활동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긴 하진 못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조금씩 계몽되는 부분들 계몽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몇몇 공격적이고 굉장히 전문가적인 부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친구들, 동료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조금씩 줄여나가는 일.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그런 부분도 제가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표고 편집장이고 저희 밑에 직원들은 제 밑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라 내가 뭔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강요가 되고 이들한테 스트레스가 된다라면 이들이 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치킨도 먹고 뭐 갈비도 먹고 회식도 하고 이래요. 근데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또 워낙 혼자서 사는 친구들이 직원들 중에 가족하고 사는 친구들보다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저희 회사의 사무실에 음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싱크대니 뭐 냉장고에 다 워낙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음식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자주 밥을 해먹어요. 뭐 샐러드도 하고 막 하면서 약간
고기 반찬도 해주다가 좀 줄여나가는 거죠. 그러고 뭐 약간 뭐 멸치볶음으로 전환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맛있게 하면서, 그러면서 또 식당에 가면은 메뉴 자체를 뭐 그냥 거침없이 그냥 뭐 김치찌개에도 고기 들어가고 모든 음식이 다 고기 음식으로 이루어진 거를 그렇지 않은 음식으로 뭐 메밀국수도 먹으러 가고 이런 식으로 영리하게 자꾸 이렇게 좀 전환을 하면서 좀 스트레스 많이 안 받게 하면서 이런 강연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또 데리고 가고, 뭐 좋은 영화 있다 그러면 회사에서 돈을 내서 같이 보러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특히나 저희 이제 같이 그 아까 말했듯이 동물자유연대 사모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이 저나 저희 같이 일을 하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로서 하고 있지만 너무 그 일을 하면서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큰 계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자발적으로 제가 어느 날 저희 디자이너가 오늘 동물복지 인증 계란 사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구하느라고 되게 힘들었는데, 무심코 딱 던진 말이었는데, 아, 이 친구가 이 동물자유연대 사부를 함께 만들고 나와 함께 한 식구로서 산 지 3년이 넘어가면서 자발적으로 자기 집에서도 동물복지 인증 계란을 사서 먹는구나. 그걸 알고 굉장히 제가 감동받았던, 울컥하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아무튼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를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항상 많이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 강연도 제가 의뢰가 왔을 때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스케줄이나 여러 부분의 문제에 좀 이렇게 좀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또 다른 주제로 강연을 해달라고 했으면 제가 아마 함께 할 수 없었을 텐데, 이 주제였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정말 10명이 모이더라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강렬한 상황이었고, 아무튼 이 공장식 축산 부분에 있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상에 먹을 게 정말 많아요, 맛있는 것들이. 근데 꼭 고기만 집착해서 먹는 것은 굉장히 버릇이라고 봐요, 그냥 습관. 그리고 옛날부터 왜 고기 그 흰쌀밥에 고기 이런 게 부의 상징처럼, 그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옛날 어르신들로부터 듣고 살아왔던 이런 부분들이 그냥 세포에 이렇게 간직되어 있어서 일 뿐이지, 지금 이 세상에 사실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잖아요. 지금은 영양이 너무 과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우리나라의 복날도 없어져야 된다. 복날마다 그 막 보신탕에 막 삼계탕에 막, 아니 지금 막 다이어트 하느라고 다이어트 산업이 몇조 원에 걸친 그 큰 사업으로 발전한 이유가 다들 막 살 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복날에 막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모두 다 영양 과잉 상태인데 막 먹겠다고 막, 그래서 때로 막 그때 다 잡잖아요. 막 아무튼 그런 현상들이 없어지려면 그런 아주 익숙한 고기를 너무 다량 섭취하는 그 버릇을 버리고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자꾸 찾고 같이 그런 걸 서로 권유하고, 이 얘기만 오늘 듣기만 해도 조금은 저는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식 먹을 때 메뉴 고를 때 뭐 또 뭐 제육볶음 이렇게 고르려고 돈가스 막 너무 일반 돈가스 막 제가 봤을 때 일주일에 한 네 번 드시는 분 여기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걸 비난하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만만하니까 그 음식이. 근데 한 번쯤 메뉴를 좀 생각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개 잠시만요. 정말 점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더 이제 분노가 끓어오르면서 마음이 막 동요가 되는데,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이게 집착처럼 그렇게 막 구겨가지고 막 철창이 이제 식용계 그 복날 시즌에 이제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제 개를 찍은 활동가가 찍은 사진인데, 개농장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그 동물과 인연이 되는 방법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주로 쉽게 하는 방법이 충무로 애견샵 가가지고 개를 사는 거죠. 개나 고양이를. 그 다음에 특히 요즘 뭐 품종견, 품종묘, 뭐 페르시안, 뭐 도베르만, 뭐 제 이름들 다 못 외우는데 아무튼 뭐 이러면서 뭐 100만원 뭐 비싼 뭐 동물들은 뭐 2,000만 원 이상 뭐 1,000만 원 이상 뭐 이런 동물들도 있다 그러는데 아무튼 일반적으로 동물과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동물을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그 동물들이 거의 다 이런 루트를 통해서 생산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막 너무 뭐 처참한 환경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저희 기자들도 그렇고 어제 제 친구들도 그렇고 막 사진 뭐 너무 강렬한 걸 보여주면 반감이 있다 이래서 저도 필터링을 1차적으로 했어요. 너무 처참한 게 많은데 일단 굉장히 뭐랄까 발정 유도제를 맞춰요. 계속 새끼를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계속 임신을 하신다고 죽을 때까지 계속 막 20번 30번 새끼를 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다 자궁충농증에 걸려서 죽죠. 그 사진은 제가 뺐어요.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거의 다 그렇게 목견들이 죽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뜬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되는데 이 새창살에 다리를 붙이고 살다 보니까 다리가 다 휘어요. 몇 년 있으면 다리가 그 사진도 뺐어요. 너무 잔인해가지고 다리가 뭐 원형으로 휘어요. 왜냐면 다리를 이렇게 발을 땅에 딛고 다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얇은 창살이니까 거기서 계속 뭐 10년 이상 새끼를 뽑으니까 다 휘어요 다리가.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동물농장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료값이 비싸니까 다 잔반을 갖다가 먹여요. 음식물 쓰레기를 걷어다가. 근데 이제 그게 뭐 여름철 이럴 때는 썩죠. 썩어도 배고프니까 먹죠. 그렇게 엄청나게 불결한 환경에서 이렇게 출생한 새끼들을 그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명이라기보다는 기계로 찍어내는 인형보다 못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상품이 그냥 제품으로 간주를 하고 이런 개공장이 횡행하고 있는 거죠. 번성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전수조사를 한 결과 몇천 개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제가 수치에 어두워서 책 만들 때는 다 뭐 보고 봤는데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근데 이 과정 안에서 뭐 새끼를 낳다 보니 뭐 자연분만 하겠어요? 낳다 보면 막 새끼가 안 나오면 막 수의사 자격증도 없는 이 업자들이 그냥 막 진짜 놓고 배 갈라가지고 새끼만 그냥 빼내고 그 다음에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고 아니면 대충 다시 꼬매고 뭐 이러는 경우가 너무 너무 뭐 자주 일어나는 일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런 샵에서 20만원 30만원 주고 개를 사면 며칠 못 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경우 아니면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열받으니까 이제 다시 찾아가. 이게 왜 이러냐가 그러면 충무로 애견샵 이런 그런 샵들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바로 교체해줘요. 별로 뭐라고 안 그러고 새 개를 줘. 새 새끼 개를. 그리고 그 개는 그냥 뒤에다 놓고 방치해서 죽여요 거의. 거의. 치료하거나 이러는 거.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는 생산성의 문제고 비용 대비돼 이건 물건이기 때문에 뭔가 치료 여기 지금 동물 기르시는 분들 동물병원에 가서 애들 치료 너무 비싼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단가가 안 맞아서 그런 행동은 무슨 생명 윤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이 그렇게 병든 개 새끼를 또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애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오늘 이제 식용견 얘기는 너무 또 깊기 때문에 그 얘기는 깊게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그 동물을 애완동물을 사고 파는 문화가 없어져야 된다. 지금 독일이 대표적인 나라예요. 아예 없어요. 독일은 법적으로 금지.
동물을 기르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유기동물센터에 가서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왜냐, 내가 좋고, 뭐, 애가 귀엽고, 뭐, 우리 애가 동물을 기르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유기동물센터에 가서 덥석 데려올 수 없어요. 철저하게 뭐 8주인가, 뭐 6주인가 교육을 받아야 돼. 사람이 동물과 반려하는 데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어떤 조건을, 마음의 태도와 생활의 조건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이런 방법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교육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자격이 주어졌을 때 동물을 데려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토양이 우리도 조성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이런 끔찍한, 이게 지금 이 뒷부분, 제가 이게 지금 가로사이 저희 이제 페이퍼 잡지 보모에, 개간 보모에 실렸던 광고천재 이재석 씨 아시죠? 그 이재석 씨가 만든, 같이 도와줘서 만든 광고인데, 저 위에 보면 막 애견샵에 막 환하게 불 켜져 있는데, 막 깨끗한 데다가 다 있는 개들인데, 그 밑에 보면 이런 어미가 나온 거예요. 그걸 대비적으로 지금 광고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에 부분이 지금 잘렸는데, 이제 개를 사고 팔면 개공장이 흥행합니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넣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이제 개나 고양이, 뭐 요즘은 뭐 햄스터 뭐 기르고 싶은 동물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이제 뭐 내가 기르거나 내 아이가 기르거나 이러고 싶을 때, 이게 덥석 그 애견숍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사지 마시고, 반려동물 센터들이 많거든요. 동물자유연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양주에 있는 반려동물 센터도 있고, 카라에서 운영, 임순내 감독님이 거기 대표로 계시죠.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에 있는 또 그 홍대 근처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반려동물 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반려동물 센터라는 거는 유기된 동물들, 버려지거나 길에서 구조한 동물들을 그쪽에 있는 수의사들이 다 건강을 다시 돌봐주고 치료를 하고 이래서 건강하게 된 아이들을 또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해줄 수 있는 센터거든요. 그런 곳에 가서 또 내가 만나고 싶은 가족, 동물 가족을 만날 수 있으니까, 꼭 너무 어린 새끼들만 금방 커요. 정말 한 3개월만 있으면 쑥쑥 커서 금방 성견이 되고 성묘가 되니까, 또 어떤 개든 어떤 동물이든, 그 예전에 김영하라는 소설가가 했던 명언이 있어요. 명품 겸 명품 고양이 따로 없더라. 같이 전부 치고 살면 다 명품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아, 역시 소설가는 같은 말을 해도 달라. 근데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제 그 아까 보여줬던 그 괴뢰곤 같았던 볼이 똑똑 빠져가지고 얼굴 괴뢰곤 됐던 그 고양이를 제가 데리고 살면서, 뭐 이렇게 택배 하시는 분이나 뭐 이렇게 우리 집에 이렇게 낯설게 찾아오셨던 분들이, 이 고양이는 얼마짜리예요? 명품 고양이죠? 뭐 이런 품종 고양이죠? 이런 말을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되게 많아요. 그 얘기는 사랑을 받고 잘 함께 살면, 잘 데리고 함께 살면 어떤 고양이나 개든 다 뭐 너무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흔하게 있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고 가족을 만들고 싶은 분들도 많을 테니까 이런 얘기도 한번 하면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동물원, 갇혀있는 동물원, 동물쇼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오늘 욕심이 많아가지고 동물권을 다 한번 뭐 빠진 거 없나 이러면서 막 끼워넣고 이러고 왔는데, 저도 뭐 어렸을 때 동물원 가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동물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뭐 전혀 이게 문제가 있는 구조라는 생각을 하게 된지는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저도 뭐 한 십몇 년이나 됐나 싶은데, 모두 다 아마 그런 분들이 뭐 거의 다일 거예요. 동물원이 왜 너무 좋지? 애들 동물 어디 가서 봐? 동물원 가야지 볼 수 있지. 동물 친구 동물원 가서 사귀어야지. 이럴 텐데,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이심전심이잖아요. 저희 오늘 강연 주제가 이심전심 못 치고 생명공생법. 그러니까
나와 같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어떤 생명이 나와 똑같이 억압, 이렇게 자유를 속박받으면 막 꽁꽁 묶여있거나 어디 갇혀있으면 싫고, 막, 응? 막 두드려 맞으면 아프고, 응? 혼자 있으면 외롭고, 뭐 똑같은 생명일 거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이 동물원이 얼마나 폭력적인 구조의 공간이라는 것을, 인간의 유의를 위해서 그거를 인지할 수 있거든요. 제일 그, 뭐 다른 동물들도 많겠지만 특히 이제 그 돌고래, 고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굉장히 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이 고래가, 돌고래가 하루에 100km를 저기 수영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동물이에요. 본능적으로 100km가 어느 정도 거리인 줄 아시죠? 우리 저기 그 강릉이 몇 킬로, 강릉까지 가면 몇 킬로 걸리죠? 네, 서울에서 270km? 300km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 100km일까요? 서울에서 가는 한번 누가 그런 거 잘 아시는 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울에서 제주에서 포항? 제주에서 서귀포까지 40km. 그럼 제주에서 서귀포 왕복이네요, 그죠? 그 정도로 하루 수영을 해야지 되는 동물이 이 고래류의 동물인데 20-30m 수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미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보자라면. 그러니까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완전히. 게다가 감옥에 또 뭐 자기가 그냥 수영만 하고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먹이를 얻기 위해서 수 없는 조련을 받죠. 그 조련이야 뭐 호랑이 조련, 곰 조련, 모든 조련의 잔혹한 훈련 과정이 있다. 코끼리 막 어릴 때부터 가둬놓고 그 꼬챙이로 막 계속 찍어가지고 그렇게 훈련시키는 방법이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태국 뭐 이런 데 가서, 필리핀 이런 데 가서 신나게 막 코끼리 막 타는데 그 탈 때는 뭐 재미있어서 타고 애들도 좋은 경험 시켜준다고 타겠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정말 비인도적인 짓을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잔혹한 동물학대를 나와 내 아이를 동참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가져볼 수 있어요. 그걸 모르면 뭐 죽을 때까지 뭐 야 이제 환갑인데 또 파타야 가자. 뭐 또 코끼리 한번 타야지. 내 50대도 탔고 뭐 30대도 탔는데 재밌더라. 이렇게 평생 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인지하기 시작하면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동물권 신장에 큰 쾌거를 이루었던 부분이 있는데 2015년에 태산이 복순이 제돌이 2015년은 제돌이 춘삼이 삼파리가 그 제주도로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 다음에 2013년에 제돌이 춘삼이 삼파리가 돌아갔고 2015년에 태산이 복순이가 돌아갔고 이제 올해 금둥이와 대포가 이제 돌아가면서 서울 대공원에서 더 이상 돌고래 쇼를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진기한 돌고래 쇼, 얼마나 돌고래 쇼 보셨을 분들 아실 거예요. 너무 막 그냥 감탄사가 쭉쭉 뽑아져 나오잖아요. 너무 재밌고 신기해가지고. 이거 뭐 재미없는 것도 사진 골라놨네. 펄쩍 뛰고 막 조련사가 막 등 뒤에 타고 막 난리 나잖아요. 막 신기하고 애들 막 깍 뭐 돌고래 쇼 보여달라고 엄마들 막 쪼르고 막 제주도 가면 막 난리 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들한테 이런 것의 이면에는 어떤 잔혹한 진실들이 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 지금 애들 고향바다로 돌려보내는데 제가 오늘 요 얘기는 좀 하고 가고 싶어요. 이게 물론 그 박원순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허가를 내려주신 부분이 굉장히 아주 큰 정말 감사한 일이었고 그게 뭐 일단 오케이를 안 해주시면 나갈 수가 없으니까 바다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근데 바다로 돌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 바다로 그 동물농장이나 이런 데서 그 제주도로 가두리로 일단 그 연습 삼아서 이렇게 바다에다 이렇게 그물 쳐놓고 바로 바다로 돌려보내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데도 막 이송 작정만 하더라도 돈이 막 몇천만 원씩 깨지고 그 건강하게 보내는 데 있어서 그 인력과 시간과 그 고생과 모든 것들이 정말 뭐 장난이 아닌 일들인데 일단 여론을 한겨레 남종영 이 고래 동물복지 전문 환경 전문 기자고 동물 전문 기자님이신데 이분이 끈덕지게 십수년 전서부터 해서 또 그 후원금들 모아진 부분의 일부를 이 바다로 돌려보내는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한 마리를 돌려 이게 정확치는 않아요. 근데 한 마리를 돌려보내는데 1억 원 이상이 든다라고 그 걸쳐서 들어가는 경비가.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저도 뭐 동물자유연대에서 대의원이기도 하지만 일반 회원이기도 한데 그냥 일반 분들이 5천 원 만 원씩 후원해 주신 그런 벽돌 한 장씩 쌓는다는 말을 하죠. 그런 부분들이 모여져서 이렇게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결국은 동물원이 없어지는 일들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 복지의 어떤 역사에 굉장히 진일보한 일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이 그 동물원 돌고래쇼가 없어진 나라도 이미 있지만 아직도 전 세계에서 번성하고 있는 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가 빨리 여러 가지 아까도 말했듯이 뭐 남 기자님, 후원자들, 뭐 동물보호단체 또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모두 힘이 합쳐져서 되게 오랜만에 항상 이 동물권 문제에 가담하고 있으면 진짜 어느 천년에 이 세상이 바뀌려나 하면서 한숨만 나오고 진짜 너무 진이 빠지고 힘든 저는 뭐 진짜 조금 가담하고 있는데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실질적으로 정말 직접적으로 공격적으로 그 동물복지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옆에서 보면 정신병에 안 걸리는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주 그 정책을 가지고 싸우는 부분, 그 다음에 학대자들하고 싸우는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강도 높은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들렸던 굉장히 큰 희소식이었던 되게 희망을 품게 해줬던 그런 소식인데 아무튼 결론은 없어져야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진은 이전에 찍은 사진인데 지금이 일본의 다이지라는 곳에서 돌고래들이 학살되는 시즌이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여기가 돌고래가 많이 이 돌고래 뭐 식용화하고 있는 고래들이 많이 번성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매년 이 시즌마다 어부들이 모여서 완전히 피바다죠. 이게 우리가 말로 만들었던 피바다예요. 막 다 막 그물몰이를 해가지고 가둬놓고 막 작살로 막 찍어가지고 다 죽이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근절돼야 된다. 근데 이게 뭐 먼 나라 뭐 무슨 저기 뭐 비현실적인 뭐 언제 되려나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돌고래쇼가 없어지는 것처럼 다 마음을 모으고 서로 힘을 합치고 이러면은 이런 것들이 차차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가두리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제주도 여기 오늘 제주도 오셨으니까 저쪽 저 동쪽 바다 쪽이죠. 그쪽에 주로 많이 가두리를 만드는데 그쪽에서 이제 적응 훈련을 하는 부분 이게 이제 정상인 부분이죠. 이게 바다에서 점프하는 부분을 찍은 건데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전문가가 이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제주도도 오고 자유롭게 보행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듯이 동물들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자 이거는 네 한 번 더 지루하시지 않나요 혹시? 이제 거의 이제 엔딩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 이제 9월 30일 이제 곧 날씨가 급격히 쌀쌀해지면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이제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이 모피 옷을 잠깐만요 입고 싶어지죠 본능적으로 근데 이 모피는 또 제가 강력하게 팔 걷어붙이고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 영상부터 보시죠.
그렇게 잔인하진 않아요. 잔인한 장면 나오면 끌게요. 자, 이게 여우입니다. 여우 조금 전에 보셨던 게 엄청 뚱뚱하죠. 여우 보시면 아시면 날쌔고 막 여우 우리가 여우 저 여우 같은 기집애 뭐 이런 말 하면 여우 같은 놈 이러면 되게 영리하고 날쌔고 이런 것의 대명사잖아요. 이 보세요 지금 모피코트를 만들려고 저렇게 가둬놓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이번에 봤거든요. 저 보세요. 저 굴러다녀요. 걸어다니지를 못해요. 네? 이게 여우의 원래 모습이에요. 어? 이 대비된 모습을 보세요. 이 털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비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몸에 걸치기 위해서 좀 더 아름답게 럭셔리하게 인간의 허영심을 위해서 아직도 막 겨울만 되면은 TV면 채널만 돌리면 네 150만원짜리 모피코트 130만원 팝니다. 예쁜 쇼 호스트가 모피를 걸치고 나와서 여자들을 유혹하죠. 여심을 유혹해요. 그러면 또 뭐 돈이 없지만 어떻게 카드 36개월 할부로라도 이번에는 꼭 구입하고 싶다 하는 게 또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모피코트를 과연 우리가 입어야 하는가 이렇게까지 생명을 학대하면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이제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길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길게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아 요거는 조금 이따 들어주세요. 그 영상 틀고 가야 돼. 옛날에는 뭐 난방시설이 별로 안 좋아서 겨울에 그리고 뭐 옛날 원시시대 이럴 때는 뭐 어차피 동물을 막 뭐 잡아 뭐 벼농사가 뭐 번성했던 시절이 아니니까 잡아먹고 뭐 남은 가죽이랑 털 뭐 하겠어요. 추운데 걸쳐야지. 근데 지금이 얼마나 문명 세상입니까. 얼마나 고급한 그 천들이 의복을 만들 수 있는 천들이 많고 또 난방이 얼마나 잘 돼서 막 여름철처럼 실내에서는 반팔 입고 있는 분들도 한겨울에 많은데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로 그냥 근절돼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모피를 직접적으로 제조하는 부분에 대한 영상은 제가 넣으려다가 제가 뺐거든요. 너무 잔혹해서 어떻게 털을 채취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후 경직이 되면 털을 벗겨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몽둥이로 머리를 치거나 전기봉으로 기절을 일단 시켜요. 근데 이거는 죽는 게 아니라 기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죽이면 고통이 끝나니까 그냥 인간이 워낙 이기적이고 정말 이기적이고 뭐 너무 탐욕스럽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인간 종족의 본능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면 죽여서 모피를 채취하면 차라리 그러면 좀 그렇더라도 근절돼야 되겠지만 근데 죽이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죽으면 바로 몸이 굳기 때문에 털을 벗겨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기절만 딱 시켜가지고 목에다가 꼬챙이를 딱 꽂아요. 그래서 산 채로 머리 끝서부터 벗겨내요. 그렇게 벗겨내고도 한 20분가량을 살아있어요. 근데 예전에 중세시대에 마녀 화형하고 고문사가 되게 그 시절에는 고문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 고문사의 역사를 보면 모든 인간을 고문했던 고문 중에 가장 괴로웠던 게 껍질을 벗겨내는, 인간 껍질을 벗겨내는 중세시대에 그런 고문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고문이 제일 괴로워, 제일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그 고문이라고 그 히스토리 책에 나와 있거든요. 똑같이 이 우리가 모피 코트를 입기 위해서 입는 그 채취 방법이 그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근절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옆에 그 누가 어머님이라든지 뭐 이모님이라든지 뭐 어르신들이 또 좋아하시니까 또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주변에 누가 살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이거는 만류하셔도 될 거라고 보고 특히 잠깐만요. 요 뒷부분 갔다가 그 영상을 봐야 되겠다. 아 뭐나 야상 아 이게 뒤에 배치되어 있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해 야쿤 야상 지금 몇 년 전서부터 폭풍 겨울철에 막
폭풍으로 이게 인기가 트렌드가 돼가지고 야상 이거 한 번씩 지금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모피코피가 아니 모피코트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별로 양심에 안 찔려서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집 라쿤이거든요. 엄청난 수의 라쿤이 매해 이 라쿤 야상의 목 둘레에 달리는 그 야상 그 모자에 달리는 털 있잖아요. 거기에 달리기 위해서 엄청난 라쿤들이 사육되고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잔인하게 산 채로 모피가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일반적인 그 밍크코트 있잖아요. 여우코트, 밍크코트 이런 것들은 비싸잖아요. 막 100만원 넘으니까 그게 그렇게 양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입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좀 뭐 돈 있는 분들이 입으시겠죠. 근데 이 생활 모피를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런 라쿤 야상 막 자식들한테도 척척 사주시고 젊은 사람들도 척척 트렌드이기 때문에 사요. 아무 생각 없이 모피를 반대하면서 반대하는 그 반대 캠페인장에 야상 입고 온 친구들도 제가 본 적 있어요. 그만큼 감이 없는 거야. 이거는 모피코트가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죽어나가는 생명이 한 10배, 100배가 더 많아요. 이렇게 해서 죽는. 중국에는 아예 마을 전체가 다 이 야상, 이 라쿤 야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너구리를 기르는 마을 자체가 막 거의 시단이 중국이 크잖아요. 우리 마을 하나가 막 시 정도의 크기니까. 막 기르는 그런 마을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여자들이 주로 착용하는 앙고라 털 장갑, 앙고라 스웨터, 머리 바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머리띠 뭐 이런데 막 그런 것들로 그 희생되는 동물이 지금 이거 앙고라 털 잡아 뜯는 산채로 이렇게 잡아 뜯어야 돼. 그래서 막 피부가 다 벗겨져요. 그러면 이제 약도 안 주고 가만 냅두면 또 이제 털이 자라. 그러면 또 다 뜯어 죽을 때까지 막 산채로 막 잡아 뜯는 거예요, 털을.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일반 일상 모피라고 그러죠. 생활 모피. 그런 모피들의 폭력이 더 그 밍크코트 옆코트 이런 분들보다 더 아주 많이 사람들이 모르고 저지르는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거를 아시고 일상적으로 쓰는 것들에서의 어떤 이런 뭐 앙고라 스웨터, 앙고라 모자도 되게 많이 만들잖아요. 머플러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좀 주의해서 좀 그러니까 참 이 생명을 보호하고 함께 사는 방법이 이제 이 뎁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이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욕망에서 많이 노연하고 좀 더 이렇게 흔히 말하자면 두부 같은 사람이 좀 되어 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더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버리고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좀 덜 쓰게 되고 좀 더 분별하게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편해. 속이 그렇게 해야지. 이거 앞에 부분으로 가볼게요. 뒷부분 이 영상은 이제 이건가요? 이 다음 거 이게 이제 그 모피코트 주 생산지인 중국에서 벌렸던 굉장히 아주 스마트한 캠페인. 이거 소리는 안 나오나요? 아, 그게 좀 아쉽네요. 저 보이시죠? 저 산책을 이렇게 보기. 이제 잔인한 것들을 사람들이 안 보니까 이 캠페인이 별로 효과를 못 얻었어요. 그래서 다른 전략이 필요했다. 그래서 작가들이 투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형을, 동물 인형을 만드는데 바늘을 꽂아서 바늘로 이루어진 동물들이에요. 이 모형들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 베이징 이런 데다가 전시를 아니면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동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자극을 또 많이 받죠. 8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필요 있지 않기로. 그 서명을 할 때마다 바늘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인조모피라고 그 오파는 데서 이건 인조모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짜가 많아요. 진짜 모피 워낙 중국에서 원가가 싸게 들어와서 만드는데 요즘 이런 동물보호운동이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진짜 모피를 입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이런 업자들이 진짜인데 가짜라고 속이면서 인조모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안 입으시려 안 입는 게 좋아요. 모피의 형태를 띠는 옷들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우리나라에서 근절 특히 우리나라에서 근절돼야 되는 문제. 이게 뭔지 혹시 아시겠나요? 보시면 그 보신강강 중에 곰슬개집 먹는 보신강강이 있거든요. 중국 연변으로 많이 가고요. 베트남으로 많이들 가는데 이 보신강강의 최고 관광객이 우리나라 관광객이 한 해 30만 명이 건너간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안 오는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 곰슬개집을 그렇게 밝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일까요? 아, 이거 어디 갔지? 내용이? 잠시만요. 아이고. 일단 그 우루사라는 성분, 피로 회복이 좋다. 그다음에 간에 좋고 그 다음에 또 슬개집이 정력 보강이 좋다 이런 근거 없는 얘기들 때문에 그런 빌미로 자행되는 곰 슬개집 보신관광 주 고객층이 한국 관광객입니다. 한국 관광객 30만 명이 한 해 곰 농장을 방문해서 이 곰 슬개집을 막 거기서 바로바로 뭐 채집한 곰 슬개집을 먹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곰이 이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틀에 갇혀서 25년에서 30년을 채취를 당해요. 곰슬개집을 어떻게 채취당하냐면 이렇게 배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카테터를 끼워가지고 슬개집을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이 사실을 처음에 접하고 난 다음에 그냥 지구가 망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행성이 충돌해가지고 지구가 그냥 싹 사라졌으면 좋겠다. 인간은 답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공장식 축산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뭐. 근데 차라리 그 동물들은 오랜 기간 갇혀서 고통을 받지는 않잖아요. 우리 빨리빨리 잡아먹거든. 빨리 키워가지고. 근데 이거는 고통을 30년 동안 갇혀가지고 이걸 꽂혀가지고 이렇게 뺏어 먹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제 이걸 드시는 분들은 뭐 몸에 좋고 정력이 좋다고 얼마나 오래 살려고 이걸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건강이 사실은 이게 이렇게 아까도 공장식 축산의 고기들이 항생제와 각종 독한 약들의 범벅으로 이루어진 고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슬개집이 건강에 좋겠습니까? 이게 그냥 상술일 뿐이지. 이 거의 다 암에 걸려서 종양에 걸려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 종양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그 약들을 계속 이제 투여 받아야지 이거를 생존해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약을 투여를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근절돼야 되는. 근데 뭐 이런 얘기 이딴 얘기 우리가 왜 들어야 돼? 나랑은 상관없다?
나의 아버지가 가시고 나의 삼촌이 가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가니까 30만 명 우리나라 한국 관광객이 제일 많이 가는 전 세계 유례가 없대요.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이 가가지고 곰스게집을 먹는다고 하니 이 부분은 정말 또 아까도 모피와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살짝 조금씩 조금씩 고민해가면서 환경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모피 부분이나 이런 곰슬개집 보신 관광은 정말 헤드락을 걸어서라도 아버지가 간다고 하면 발을 묶어서라도 못 가게 해야 될 정도로 이거는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내가 오래 살고 정력이 보강된다고 저는 천벌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알고 하시겠어요? 이 장면을 보여주겠어요? 여기 보신 관광 가면 그냥 컵에다가 이렇게 액체를 들고 와가지고 주겠죠. 곰 이렇게 안 갇혀 있는 그냥 이렇게 동물원 우리 같은 데서 이렇게 있는 건강한 곰 몇 마리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걸 주겠죠. 근데 실상은 이것도 제가 잔인한 거는 잔인한 사진은 제가 빼고 온 거예요. 이것만 그냥 갖고 온 거예요. 막 이 카테터 사진도 있고 이래요. 그 쑤셔 넣는 그 기구 사진도 있고 저희는 이제 그 사보를 만들고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저도 뭐 좀 말 꺼내기가 좀 명절 다가오고 이러는데 너무 충격파를 던져드릴까봐 좀 이제 고민을 했지만 제가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가져 나왔을까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모르고 알지 못해서 우리가 뭐 강간, 살인 이런 부분들만 큰 죄가 될까요? 흔히 말하는 도둑질, 강도질, 뭐 사기 이렇게 막 뭐 관광 나갈 때 비행기표 끊고 막 신나는 마음으로 막 게다가 막 개들 하잖아요. 막 개를 부어가지고 막 1년간 돈 모아서 막 친한 친구들, 친척들 모여가지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같이 이렇게 나가기도 힘들 텐데 근데 이런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잔혹하고 이렇게 참혹한 범죄에 동참하고 오는 거. 그런데 그렇게 동참하고 난 다음에 먹는 게 진짜 건강에 좋아서 막 수명을 막 몇십 년씩 연장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존해 있는 동물들 몸에서 나오는 쓸개집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만나서 이 정보를 보고 알게 됐더라면 평생 살면서 누군가 주변에서 간다고 하면 정말 목을 때를 높여서 그것은 정말 큰 범죄고 정말 건강에 범죄란 말을 하지 마시고 일단 건강에 무조건 안 좋다. 암에 걸린다. 뭐 우리는 건강이라고 하면 바퀴벌레도 잡아먹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얘기를 하시는 게 제일 설득력이 있다라고 봐요. 뭐가 죄가 있느니 없느니 뭐 이런 얘기하고 고기 손은 왜 잡아먹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너무 이거 건강에 진짜 나쁘다더라. 그 예 중에 하나가 이번에 개식용 그 전수조사 동물자유연대랑 그다음에 건국대 3R 그 동물복지연구소에서 1년간에 걸쳐 개고기를 다 전국에서 수거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항생제가 닭고기에서 나오는 항생제보다 460배가 넘게 검출이 됐어요. 지금 그 네이버에서 두드려 보시면 그 기사가 엄청 나와 있어요. 그 얘기인 즉슨 얼마나 잔혹하게 기르고 얼마나 비위생적으로 기르면 그렇게 수없이 약을 쏟아붓지 않으면 그 사업이 육성될 수 없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 항생제만 검출된 게 아니라 무슨 바이러스라 몸에 이롭잖아요. 햄버거병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다량 검출됐어요. 요즘 나오는 그 맥도날드 햄버거 그 알죠? 그 병. 그러니까 그런 왜 그런 부분들을 동물단체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연구를 하고 왜냐하면 결국은 뭐 이게 선한 짓이냐 나쁜 짓이냐 옳고 그르다라는 얘기 가지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은 건강 문제 이것이 내 건강에 이롭느냐 이롭냐 좋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움직이는 종족이기 때문에 그 과학적인 데이터와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런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 부분인데, 아무튼 제가 뭐 막 중구난방이네요.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뭐 로드킬 부분도, 뭐 로드킬 얘기는 결국은 길이 너무, 뭐 동물들도 동물들도 움직이는 동물들의 터전이기도 한데, 인간 본의적으로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길을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뭐 수천 건, 한 해 평균 2천 건의 로드킬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그냥 수치 환상이 더 많이 일어나죠. 근데 다행히도 로드킬이 2015년에 비해서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의 생명보호 의식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표지판 설치, 생태 통로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로드킬은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로드킬은 뭐 일단 서행을 하면 이게 좁은 도로, 레저가 많은 휴가철이나 이럴 때 조금 그런 좁은 도로 있잖아요. 그런 시골길 이런 데 갈 때는 조금만 서행만 해도 좀 막을 수 있는 거니까, 로드킬 부분도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좀 덜 잔인한 사진으로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죠. 네, 지금 저기서 지금 시계를 계속. 네, 마지막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게 그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서퍼인 데데 수리나가 쓰레기 파도를 타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바다 쓰레기. 제가 오늘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제가 동물 보호 운동가, 본격 운동가도 아닌데 동물 얘기를 많이 한 이유는,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생명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와 인권의 문제, 우리의 인권을 침해받는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약소 국가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진가 국가, 그 다음에 난민 문제, 막 이런 문제들 다 인권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다음에 또 이 크모 맞죠? 크모에서 기회가 된다면 거기서도 그 얘기가 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얘기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장르가 세 개가 들어가잖아요. 생명 보호, 이 생명에 대한 문제, 생명이 점점 경시화되고 상품화되는 것들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환경의 문제, 미세먼지 봐봐요. 옛날에는 막 무슨 뭐 아토피 이런 것도 없었고, 저 어렸을 때 아토피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10명 중에 7명이 아토피, 뭐 숨을 제대로 쉬고 살 수가 없는 시대. 이 막 너무 환경 문제가 다각도로, 아까 지금 바다 저 보세요. 바다를 타는 건지 쓰레기를 타는 건지,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수많은 인권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모든 문제를 뭐 선한 사람이, 좀 의식이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행복과 평화와 안녕을 위해,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내 애들의 생존을, 건강한 삶을 위해서 환경 문제에 신경을 쓰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좀 덜 먹더라도 좀 덜 먹으면 건강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조금 좀 줄이고, 먹는 것들을 좀 신경 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좀 더 이런 부분들의 감수성을 증폭시켜서 좀 더 예민해질 필요성이 있다. 그럴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제삼 강조하자면, 선행을 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생존을 위해서. 이젠 생존 문제예요. 환경 문제, 이 동물 문제, 그다음 인권 문제가 다, 그 문제들이 그 문제를 외면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다 나한테 나를 공격하는 문제로 다가오게 돼, 실질적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의 귀한 자식들, 아이들이 살 미래가, 이제 미세문제로, 이 시대에서 이 미세문제 때문에 이러고 있으면 아이들이 살 시대에는 이제 공기 마스크, 산소통을 끼고 살아야 돼요. 산소통을 뒤에 등에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내가 나만 잘 먹고 살자. 나만 행복, 나만 편리하면 돼. 나만 고기 맛있게 싸게 많이 먹으면 돼. 이런 태도를, 이런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다 보면 정말 답이 나오지 않고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이제는 필수적인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이 변화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고민하고, 고민해서 또 끝이면 안 되겠죠. 조금씩이라도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실질적인 행동 양식 몇 개만 말하고 끝낼게요. 일단은 이심전심 해보는 거. 그게 뭐냐면 역지사지 해보는 거. 뭐 동물권 문제 같은 거는 특히 내가 동물